부딪히진 않았습니다. 근데 보복운전 사고가 아닐까요? 도와주세요. 편도 2차로 교차로입니다. 2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데 앞차가 우회전하지 않아서 크래시 눌렸어요. 근데 또 가지 않아요. 아, 여기 직진 우회전 차선이구나. 그래서 기다렸어요. 근데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녹색불이 들어왔는데도 안 가요. 그래서 또 크래시 눌렀어요. 그래도 안 가요. 차에서 내려서 항의했더니 상대 운전자가 내리더니 막 그냥 때리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맥은 사원증을 보더니 막 그냥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욕설 하면서 너 싸움 잘해? 한번 맞춰들까? 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변호사님 영상은 1편부터 빠짐없이 즐겨보고 있는 애청자인데요. 이게 사고가 아니라 채택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근데 제가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요. 저 이제 20대 젊은 청년인데요. 도움을 청해 봅니다. 이번 사고 상대편의 보복운전 아닌가요? 그리고 상대편은 폭행죄에 해당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이 사건이 일고 나서 업무 때문에 매일 그 동네를 가야 되는데요. 저 차량만 봐도 저 차량이라는 게뭐또 만난다는 건 쉽지 않죠. 근데 비슷한 차만 봐도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저 비슷하게 생긴 차만 봐도 겁이 나고요. 저 동네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서 트라우마 생겨갖고 회사까지 그만뒀습니다. 혹시 이런 사건 제가 소송까지 가게 되면 변호사 비용들하고 더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까요? 제가 소송 끝까지 가봐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웃고 넘어가야 되나요? 이런 내용인데요. 근데 20대 젊은 청년이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직장까지 그만뒀대요. 어떤 일일까요? 한번 보시죠. 그리고 보복운전에서 앞차의 보복운전일까요? 두 번째, 상대편 운전자 행위가 폭행죄나 협박죄에 해당될까요? 생각하면서 영상 보시겠습니다. 근데 오디오가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오디오가 상대편의 행동에 대한 거, 대화 내용, 그런 게, 그게 오디오가 멀어서 그런지 빵빵하는 거다 들리는데요. 그럼 어떤 내용인가 다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째깍째깍. 잠깐요, 여기서요. 아, 처음에는 우회전이었군요. 우회전 차로가 그려져 있다가 지금 어떻게 됐나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림이 이상하게 그려져 있네요. 처음에는, 아, 직좌했군요. 이거 직좌했다가 이거 이제, 아, 직진도 좌회전도 하지 말아라. 아, 직좌하지 말고 우회전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처음에. 근데 그거 지웠네요. 지우고, 지금은, 뭐예요? 직진하고 우회전하지 말아라? 뭐,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좀 이상하게 그려져 있네요. 하여튼간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보시죠. 빵빵. 띠띠. 띠. 아, 여기 지구인가 보다. 그래서 안 가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다음부터는. 신호 바뀐데 안 가요? 띠띠. 띠띠. 내렸어요, 이제. 아씨, 신호 바뀌었잖아요. 아저씨. 아, 신호 봐요, 신호. 직진 신호잖아요. 가야지, 아저씨. 가세요. 아이, 빨리 가세요. 에이, 참. 신호 바뀌었는데. 이제 앞차 운전자 내립니다. 아까 빨간불에 빵빵한 기분 나쁘죠? 내려갖고, 체격이 크네요. 아저씨, 가야죠. 맥시키! 너 싸움 잘해? 뭐, 한번 뭐라 그러는데, 요건 오디오 안 담겼어요. 뭐라 그래? 아까 아저씨, 가야죠. 에이씨! 그러면서, 너 뭐야? 누구 이름 뭐야? 어디 다녀? 어디 다녀? 퇴! 맥시키! 나부터 한 번에 뜰래? 아이고, 신호 바뀌어서 가야죠. 에이씨. 예, 여기까지입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이 차로가 우회전 차로인 줄 알고 빵빵 안 가니까, 아, 여기 직진도 되고 우회전도 되나 보다. 직진 금지가 아닌가 보다. 그 다음에 저 신호가 바뀌었어요.
치료받기 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요. 그래서 빵빵 또 한 거요. 빵빵 또 한 거요. 찾아내려고 아씨 치료받겠잖아요. 아 빨리 가야죠. 아 빨리 가 빨리 가세요. 돌아서는데 쫓아가고 이씨 체격이 훨씬 더 커요. 뭐 이씨 뭐 서로 막 이제 또 시작하면 빵빵해서 아 근데 지금 치료받겠잖아요. 대화 내용은 정확치 않아요. 대화 내용 정확치 않고 그런 대화가 오고 간 것 같아요. 너 싸움 잘해? 한번 맞짱 뜰까? 여기서 계속 욕설을 하면서 그러면서 상대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저를 때리려고 했고 제가 메고 있던 사원증을 탁 보더니 툭 하더니 너 싸움 잘해? 나랑 맞짱 한번 뜰까? 그래서 그냥 차에 탔어요. 여기까지예요. 상대편의 보복운전 아니죠. 보복운전이라는 건 자동차를 이용해서 팍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또 블박차 운전자에게 난폭운전? 난폭운전은 아니에요. 빵빵, 빵빵, 빵빵 세 번 했어요. 그리고 아 여기 직진도 가능한데가 보다 생각하고 나중에 신호 바뀐 다음에 빵빵, 빵빵 이건 난폭운전죄도 안 해요. 그건 난폭운전이 보복운전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저씨 빨리 가세요. 아이, 따진 거 그건 또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내려갖고 근데 이거 사원증 이거요 그거 폭행 될까요? 처음에 때리려고 이거 에이 협박 될까요? 두 번째 사원증 탁 한 거 폭행 될까요? 뭔가 둘 중에 하나는 됐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억울하니까요. 그래서 자기 이 겁이나 스트라우마 때문에 또 저차 만나면 또 때릴까 봐 제가 때리려고 하는 거하고 체격 큰 사람 때리려고 하는 느낌이 다르겠죠? 그럼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왔어요. 자, 여기서, 아, 가야죠. 에이씨. 딱 사원증. 네, 지금 업무 중이었어요. 앞차 내립니다. 체격이 훨씬 커요. 에이씨. 뭐라 그러는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어이, 그러니까 이제 딱 뭐야? 으씨, 봐봐, 펴, 왜 또 싸움 잘해? 맞자 어떨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아니지만은 질문자의 그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연구하겠습니다. 앞에 차 운전자 자, 빵빵하고, 앞에 차가 안 간 거 거의 아무것도 아니라 했어요, 법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러면 나중에 내려서 항의했더니,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둘 다를 종합적으로 연결해서요. 폭행하고 협박은요, 폭행은 유형력을 행사해서 사람을 때리거나 어떠한 본인의 의사에 관계하지 않고 뭐 어떤 유형력 행사. 일단 그런 걸 폭행이라고 그러고요. 협박은 겁먹게 하는 거예요. 앞차 운전자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된다,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로 투표해 보겠습니다. 1번,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된다. 2번, 아무것도 아니다. 폭행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몇 번일까요?